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제가 오기 전에 좀 기사를 봤는데 KB증권에서 내년 초까지 해서 우리 지수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목표 지수를 제시했더라고요. 예. 과연 내년에 3,800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내년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코로나로 급락이 왔을 때도 저도 그때 뭐 1,500이었는데 3,000 간다 얘기를 했는데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이 GDP 상승에 따라서 4,000, 5,000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GDP 이야기를 하니까 아프리카랑 비교하는 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아, 제가 네. 그 말을 좀 드렸었는데 네. 방송 전에. 네. 우리나라 GDP 규모가 네. 우리 은별 씨 아프리카 대륙만큼보다 더 큰 거 아세요? 아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아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GDP 네. 규모가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를 전체 합친 것보다 더 큰데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GDP 성장에 따라서 장기 상승한다면요. 우리 뭐 저 주식을 계속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되지 주식을 팔아서 부자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9월 시작도 참 좋았고 명승부사님께서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지수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설레이는 마음이 가득한데요. 네. 사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가장 중요한 건 내 계좌에 어떠한 종목이 담겨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진단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명승부사님께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빠르게 좀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254번 열려있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도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1부 때 상담 연결 안 되셔서 아쉬웠던 분들 지금 보내주셔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립니다. 네.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걸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문자 상담은 선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은요.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죠. 앞으로 상승하기 위한 상승장이 이제 올 건데 네. 오고 있잖아요. 이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럴 때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기법 노하우와 함께 주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래에 좀 가치가 있을 기업들을 제가 USB에 좀 담았습니다. 뭐 수익도 좋고 단기 매매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은 뭔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섯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여기 3772로 명승부사 응원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 결과 발표까지 이어집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그런 종목 꿀팁들도 얻어가시고 USB까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 또 저희 종목 상담 119 2부를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명승부사님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명승부사입니다.
자, 장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나왔을 때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 주식은 이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과 다른 동반자 없는 길을 가자. 주식이 많이 싸졌을 때 사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이 좀 비싸지고 있어요. 주식이 더 비싸지기 전에 좋은 주식을 빨리 사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기회였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한다면은 주식은 더 비싸진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만큼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주만 해도 쌌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주식들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벌써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언제 그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자, 제가 올해 마지막 기회다. 항상 이제 주식이 비싸질 때 투매할 때가 최고의 주식의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가 3,200을 다시 넘었고요. 코스닥도 1,000을 빠르게 회복했는데 이 코스닥이 의외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신고가를 한번 가는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번에 보니까 증시가 싸니까 3,100 정도 내려오니까 1조 규모를 매수했다는 거는요. 자, 내려오기만 하면 사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샀던 것이 어떤 것이고 대형주에서 버리는 쪽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카카오뱅크. 명승부사 이제 노란톡에서도 관심주로 은행주들이 앞으로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은행주 중에는 또 우리 세대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거는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 세대. 이제 10년 뒤, 20년 뒤 분들은 지금 가격에 사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수혜주기도 하면서 국민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좋은 주식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자, 오늘의 특징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지난 달인가요? 지지난 달 제가 갖고 왔던 저 관심주로도 많이 말씀드렸던 이런 주식 좋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근데 네이버, 명승부사의 관심주죠. 자, 저는 지지난 달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SK 하이닉스의 자리 시총 2위에 네이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바짝 시가총액을 앞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하이닉스가 밑으로 가고 네이버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주식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 문자와 유튜브로 해드리고 있는데 문자 유튜브와 좀 안 되고 연결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명승부사의 노란톡으로 오시면은 또 종목 상담을 바로 지금 이 순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승부사 유튜브에 참여 방법은 샵 3772, 100원의 문자로 QR코드죠. 2200번이랍니다. 참여 코드, 여기 참여 코드가 있네요. 이거 딱 찍어서 오시기 바라고요. 자, 종목 상담 119 잠시 이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우리 문자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벌써 빠르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8219님께서 명승부사님, 명승부사님 아모센스 19,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아이고 비중이 30%. 예, 반갑습니다 나오고 톡방 참여 코드 오류 난다고요? 톡방 참여 코드 오류 난다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톡방 참여 코드 오류. 자, 아모센스 19,100원 비중 30%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매도해야 되나요? 꼭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모센스 보겠습니다. 이 아모센스라는 기업은 이제 신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알고 또 이거를 또 이제 급등할 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충전 수혜주로 한번 부각이 됐었죠. 신규 상장주들은 저도 차트가 없고 수급적인 거와 기업의 가치적인 거, 내용적인 거를 좀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고 좀 본다면은 조금 제가 뭔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해본다면요. 이 종목 이제 아파트 같은데 자동차 충전을 한다면은 요 아모센스가 뭐 설치 관련주로 최근에도 관련주들이 좀 있었죠. 오늘 우수 IMS 같은 것도 어제였나요? 뭐 좀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자, 근데 어쨌건 차트적인 거를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기업 내용을 보면은 이 기업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래도 공모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요. 공모가를 저는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죠. 자,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19,000원인데 그래도 오늘 어제 좀 2%씩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이 종목을 차트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수급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글쎄요. 한 번 더 올 가능성, 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면요. 조금 이제 높게 사셨잖아요. 아모센스를 여기서 사셨는데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수익을 본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이제 보면은 이 밴드 상단과 하단에서 비중이 좀 작으면은 제가 물타기라도 하시라 그랬는데 그거는 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뭔가 이제 19,000원의 상단을 한번 다시 올 확률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기다려 보시고 외인 기관에 자비를 바라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센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높게 사셔서 그런데 비중을 이제 한 번에 많이 사시지 마시고 이런 조식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한번 5%만 사시고 기다려 보세요. 근데 많이 빠졌어. 그래도 그때 그 마음이 드는지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그런 똑같은 마음이 든다면은 그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모센스 보내주신 분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내용 중에 이제 6598님께서 아이진이라는 주식을 매수가가 52,000원이라고 하세요. 아이진. 이름은 참 이쁜데 아이진. 그죠? 자, 근데 아이진을 사셨는데 52,000원에 비중이 40% 백신 전망. 자, 백신으로 이제 돈 벌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주의하라 말씀을 좀 드렸어요. 백신에서는 그래도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하나가 있잖아요. 오늘도 막 급등하고 있는 그 종목 너무 세게 힘이 강한 주식 아니면요. 이 백신주로 뭔가 이제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이진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는 기업인데 보시면은 이제 한국 이제 모더나를 좀 꿈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아이진인데 뭐 mRNA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에서 오늘 뭐 백신 후보 물질들이 임상시험 승인을 받으면서 신고가를 좀 경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큰 폭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다시 내려왔다는 게 차트적으로 좀 멋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이런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차트의 그림을 보면은 실적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 세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건 이제 임상 소식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 그 기간 조정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오늘같이 좀 장중에 뭐 21%씩 올랐었잖아요. 21%. 뭐 오늘 분명히 수익이실 텐데 오늘 장중에 21%나 올랐던 시기에는 저 같아도 이걸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팔겠죠, 좀. 상식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오늘 사셨는지 아니면은 사서 안 파셨는지 아니면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격대가 안 왔으니까 51,000원이면 이제 뉴스 듣고 오늘 사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죄송한 얘긴데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설거지라고 하죠. 그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뭔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떤 이슈, 호재가 나와서 그게 재료가 노출되는 주식들은
그러면서 주가가 뭔가 탄력을 잃고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는 주식은 함부로 만지지 마라. 누군가는 사둔 분들이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6598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좀 받아봤고요. 이제 전화 상담을 한번 연결해야겠죠. 자, 어떤 종목으로 어떤 분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밝은 거 보니까 뭐 수익이 요즘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승부사님 덕분에 예. 유튜브 보고 제가 태아제강지주 네, 요거를 71,200원에 15%를 네, 사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요게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돼서 네, 좋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네. 올라갈지. 네. 예. 네, 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축하드립니다. 어쨌건 축하드리는데, 야, 이거를 저도 이제 철강주 여러 가지를 몇 개를 풀었는데 이 종목만 막 올라가요. 이 종목만 언급한 게 네. 아닌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상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세아제강지주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지주는 왜 올라갈까? 뭐 이 차트를 보면은 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철강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뭐 증가되고 있고 호전되고 있지만 뭔가 특이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1,449억인데 PER이 아직도 1.7배예요. PER이 뭔지 아세요? PER? 주당 네. 순이익 PER. 자, 10년치 영업이익을 나누는 건데 PER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고 계시네요. 이 1.73배, 1점 이게 뭔 일인가? 네. 과거의 HMM 같은 그런 그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좀 잘 또 가져오셨는데 보면요. 자, 이 일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제 제 우주 돌파 차트라 그래요. 이 차트는 이제 급등주에서 매도 자리를 잡는 차트로 좀 쓰입니다. 자, 최근에 요 자리를 돌파됐죠. 요 자리. 그게 가격이 10만 원을 돌파해서 혼자만 대장주로 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 목표에 이제 걸리는 자리가 바로 요 16만 원에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 그럼 지금부터 또 더 간다는 얘기가 좀 될 수 있습니다. 15만 5천 원 정도에서 비중이 15%니까 10% 정도는 좀 차익해 보시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모노파일 기술을 좀 확보했던 것들이 있었고 제가 유튜브에도 좀 올렸던 것들이 영국 이제 해상풍력 영국에서 네. 그 프로젝트를 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회사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단타를 하더라도 저는 여기까지 좀 오르지 않을까 나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유일한 좀 특이한 종목이죠 철강주에 그래서 보유하시라 네. 좀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만 네. 5천 원 중에서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반절 정도는 차익하시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세아제강지주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은별 씨에게 좋은 선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 먼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님의 수익 축하를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려볼 텐데요. 수익 실현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두 배 가자! 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두 배 가자! 두 배 갑시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의 수익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두 배 그 이상까지 상승하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선물은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네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드리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수익률이 가득하신 시청자님과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상담 119. 내 종목이 손실된 수익이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4번으로 접수받고 있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다양한 이야기 오늘도 나누고 계시는데 종목 고민 지금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요. 저희가 선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명승부사님의 USB 오늘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USB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이 담겨져 있는 알짜배기 USB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노란톡 참여 코드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2200번입니다. 2200번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여 코드 꼭 정확하게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노란톡 참여 코드가 2200 맞댑니다. 지금 뭐 지금도 몇 분이 좀 들어오셨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다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 이제 노란톡에서도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자, 8975님 또 보죠. 8975님께서 안녕하세요, 명승부사님 부탁드립니다. 코스모화학 매수가 22,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야, 코스모화학은 많이 올라서 이제 수익 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수익 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요즘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죠. 아이고, 이 종목도 손실이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요즘에 많이 오른 주식인데 신기한 일이에요. 야,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저도 명승부사가 되게 좋아하는 회사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바닥이었을 때가 2,000원이었어요. 2,000원. 자, 코스모화학도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뭐 종목이 추세가 좋습니다. 근데 수익 나기, 손실 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이거를 또 손실을 내는 기술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22,500원이신데 22,500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저의 우주 돌파 차트라고 그랬죠. 이 돌파가 되는 시기에서 단기로 들어간다면은 이 우주 돌파 차트의 상단부죠. 여기 22,000원. 여기가 매도가예요. 이 차트만 보셨더라도 이분이 여기서 사셨다면은 여기서 좀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걸 알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22,500원. 와, 대단한. 잠깐 왔던 거기서 이거 따라하기도 힘든 기술 같아요. 자, 주식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매매로 통해서 수익 내셔야 하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중 제가 볼 때는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손절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이 구름 때 이제 월봉의 자리를 이제 통과하고 있다. 한번 이 종목만큼은 손절하지 마시고 수익으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급등을 추격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빨리 오르는 급등주를 사셨던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마음이 급해서 거기서 지르고 이제 빨리 포기하고 손절하세요. 요번 한번 그거를 계속 반복을 3번 정도 하게 되면요.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올해 카카오만 해도 저 100%가 올랐고 네이버만 해도 100%가 올랐는데 그런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으시면 될 거를 너무 어려운 주식들로 매매를 하시려고 하니까 오히려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이거를 택하셨다면은 이번 만큼은 수익 볼 때까지 내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지금 이분에게는 그런 처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최고점에
이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책임을 지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한번 내가 수익 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종목만큼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이고 8975님 이제 매매 스타일 좀 바꿔 보시고 뭔가 이제 싸게 사서 비쌀 때 판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쌀 때 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세 번 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어쨌건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또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마학에 이어서 빠르게 다른 종목을 좀 봐야겠죠. 다음 문자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새로운 게 또 나왔네요. 8975님, 8975님께서 8975님 아니죠. 요 새로운 89889님께서 롯데렌탈 56,200원에 20% 롯데렌탈. 자, 주식을 매수했을 때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앞으로 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빛내는 기업이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인지 좀 봐야 되는데요. 롯데렌탈이 저도 신규 상장 주는데요. 뭘 렌탈하는 기업인지 이 빠른 시간 안에 저도 전문가다 보니까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상장한 주식으로서 이제 전기차 장기 렌트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건수도 뭐 1만 대를 돌파했다는 얘기도 저는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도 이제 롯데렌탈 같은 경우 뭐 60% 이상 증가했다는데 주가가 뭔가 선택을 받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56,200원인데 5만 원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신규 상장주는 이 공모가를 이기지 못하는 거는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모르셨던 거예요. 자, 신규 상장주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공모가를 이긴 주식을 하세요. 공모가. 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이제 초기에 오늘의 특징주로 말씀드린 게 카카오뱅크잖아요. 공모가를 이겼잖아요. 이런 거 사시기 바래요. 카카오뱅크. 이런 거를 좀 교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거로. 뭔가 같은 신규 상장주라면. 게다가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고. 그죠? 근데 이 보면은 이제 롯데렌탈 내용이 좋아도 롯데렌탈이 내용적인 게 좋아도 뭔가 공모가를 이기지 못하고 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금이라든지 기관 외인들이 이 종목들을 이제 나는 이걸 앞으로 좋게 봐서 많이 모으겠다라는 의지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되고요. 어쨌건 이제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고 뭐 신규 상장주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뭔가 그래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889님께 롯데렌탈과 함께 우리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노란톡에서 이제 1666님께서 시청자가 옛날 참여 코드로 자꾸 들어오려고 문자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참여 코드가 변경되었어요.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참여 코드 여기 2200이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신지요.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 후성 14,000원 30%요. 예, 후성. 네. 후성. 네. 후성. 후성을 잘 아세요? 그냥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죠. 얘기 좀 하길래 찾아보고. 네. 후성 탄소 배출도 있고 뭐 네. 예전에 2,000원대 얘도 이제 신규 상장할 때 탄소 배출권을 한번 떴었는데 지금 보니까 14,000원이네. 네. 매수가가 얼마시라고 그랬죠? 14,000원이요. 아, 얼마 14,000원? 전에 매수했어요. 예? 얼마 전에 매수했어요. 아, 14,000원에 매수해서 지금 14,000원이시네. 네. 그래도 다행이세요. 손실을 안 보고. 네.
얼마 전에 매수했는데 그냥 14,000원에 매수했는데 14,000원이다. 네네. 어, 근데 좀 수익이 낮다가 내려온 걸 수도 있고요. 네. 후성이라는 주식을 보면은 네. 어, 얘도 이제 과거 이제 공모 초기에 보면은 1,000원, 2,000원짜리였는데 아, 네. 뭐 9,000원까지 올랐다가 그때 이제 공모 신규했을 때 과거 이제 2006년도죠. 뭐 탄소 배출권 얘기도 있었고. 네. 네. 또한 이제 어 뭐 전기차 관련 네. 그런 이제 아. 2차 전지 해 가지고 네. 뭔가 회사가 어 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좀 네.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네. 이 주목은 받는데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 아이고. 어. 그럼 뭐가 회사가 영업이익도 나야 되는데. 네. 이 2분기 보면은 5억 원 적자 났어요. 5억 원 적자. 아. 어, 그러니까 내 이 기업이 5억 원 적자 났는데. 네. 가격은 2만 원이야. 아. 근데 앞으로 이제 좋아져야겠죠. 네, 좋아져야 뭐 될 텐데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좀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한번 또 뭐 차트적인 것들을 보면은 네. 이 마찬가지예요. 이 후성도 이 뭐 항상 저기 한 만 원 정도 때 있었던 시기가 많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차트적으로.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라. 어. 그럼 이게 하락을 하면은 제가 네. 이 상태에서 멈추던가 저 같으면은 네. 좀 기다렸다가 네. 그냥 좀 파세요. 팔고 나서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올라가도 반절 네. 팔아놓고 좀 어차피 손실이 아니시니까 네네 네. 반절 정도 팔았다가 네. 한 13,100원 정도 오면은 사고 싶어요. 13,100원이요? 예, 이 종목을 굳이 이 종목을 사겠다면. 네. 왜냐하면은 네. 이 차트적으로 이제 볼랜저 밴드가 상승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네. 이게 이제 돌파를 한다 그래도 네. 그 매도세가 좀 있고 계속 16,500원에 내린다고 네. 하면은 13,000원까지 내리는데 이렇게 볼랜저 밴드가 상향하고 있는 주식들은 거기가 네. 이제 저점이 됩니다. 최근에 아. 보면은 이제 네이버 이렇게 좋은 주식들은 그래요. 좋은 주식들은 아. 뭐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죠. 후성의 이 자리였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 볼랜저 밴드 네. 하단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이버는 네네. 어, 이런 주식들이 좀 좋은 거고 그거 후성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면은 아. 이 볼랜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예측을 네. 하기 어렵습니다. 뭐 단기 수익을 보시려면은 네. 뭐 장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좋은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 그것도 잘 모르겠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까지니까 비중이 30%지니까 15%를 줄여놓으시고 네. 올라가면 그냥 15%에 만족하시기 바라고 네. 내려오면은 그냥 한 10% 더 산다. 네. 예, 그 전략으로 좀 하면은요. 네. 뭐 충분히 뭐 실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후성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뭐 후성도 네. 좋지만 2차전지도 좋지만 좀 우량한 이제 업종 대표주들을 좀 사실화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좋은 선물 한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자님 이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웃음 꼭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나서 많이 많이 웃고 많이 많이 기분 좋아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돌림판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스마일 세 글자 외쳐주시면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스마일! 언제나 웃으세요!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이 웃음꽃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 드디어 나와버렸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아, 네. 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 한 번 더 돌리거든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중에 하나를 힘차게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잠시만요. 아, 내가 그것만 물어보고 네,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고 네,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 네네, 네, 아니, 바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주먹! 아,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제가 이겨버렸는데요. 우리 선생님, 네. 마음의 준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이겨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후성 매도 잘 하셨다가 다시 네. 저점에 담으실 때 저희에게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지금이라도 종목 고민 올려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USB 오늘도 역시나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분께 정말 알짜배기 USB를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지금 신청을 해주시면 잠시 후에 당첨자분 발표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 고민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아쉽게도 전화와 문자 모두 끝이 났어요. 예, 유튜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전화도 문자도 좀 안 되셨던 분들은 저희 노란톡에 오셔서 종목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코드가 2200이래네요. 그래서 QR코드로 찍으셔도 되고 샵 3772, 100원의 문자죠. 100원의 문자로 오셔서 또 이제 종목에 대한 또 제가 조언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민님께서 이 동국제강 23,500원에 비중 15% 보유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대처와 앞으로 전망 알려주세요. 명승부사님 볼 때마다 울집 아기가 뽀로로 삼촌 나왔다고 하네요. 뽀로로 삼촌. 제가 어디 뽀로로랑 닮았다고. 뽀로로. 자, 나타났다. 나타났다. 뽀로로가 나타났다. 동국제강. 제가 동국제강 참 좋아하는데요. 아주 그냥 저기 노래까지 불려드렸어요. 아기를 위해서. 슈퍼 영웅 뽀로로. 자, 동국제강 보시면은 참 질문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뭔가 사셨다가 힘들으셨을 텐데 아주 잘 참으셨습니다. 동국제강 앞으로 이제 후판 가격 조선 업장이 늘면서 이거 철강 후판 가격이 또 비싸지고 있어요. 이 배를 만들 때 후판이 꼭 필요한데 이 종목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저는 2차 상승이 또 나온다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비중이 15%예요. 5%만 저는 더 사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동국제강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주식이 잘 보시면요. 지난번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뭐 우주 돌파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우주 돌파 상단 자리 여기죠. 여기가 한번 매도 자리고 그리고 이후에 좀 저점이다 생각해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졌어요. 이렇게 빠져서 좀 괴롭게 오랫동안 걸렸던 이유 자체는 이 너무 지난번 상승이 컸기 때문이고요. 이 주봉을 보시면은 야, 주봉을 보니까 이게 엄청난 상승 이후에 제가 아까도 뭔가 설명을 드렸던 그거죠. 이 볼랜저밴드 하단까지 여기가 매수급세요. 여기가. 이건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치면 이게 장기적인 걸 볼 때는 이제 주봉, 월봉을 봐야 되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긴 어렵다. 이제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18,200원이죠. 아유, 18,200원 정도에 조금만 더 사셨다면 이제 좀 단가가 낮아졌을 텐데. 그래서 주식은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분할로 좀 보시기 바래요. 분할로 좀 내려오면은 조금 더 사는 전략. 그죠? 그리고 이제 한 번 상승을 했고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월봉을 보면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과거 이제 이 후판 가격이 좋았을 때 한 45,000원도 갔었는데 뭐 한번 상승 주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가면은 그때는 이제 분명히 한 전고점인 한 25,000원을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좀 길게 보셔서 꼭 수익 전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전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또 보겠습니다. 이제 또 어느 분일까요?
시원한 바닷가님, 서진 시스템, 서지 시스템, 47,300원에 비중 15%예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47,500원, 47,000원이시면은 조금 비싸게 사신 건 맞는 것 같은데, 47,000원이면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5G 관련 업종들이죠. 5G 관련 업종들이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KMW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뭐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뭔가 5G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거와 함께 앞으로 이제 5G에 대한 또 설비가 좀 늘어나면서 우리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인도나 뭐 중국 중에 좀 깔리면은 이 5G 종목도 좀 주목받을 날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되면서요.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뭐 계속적으로 조정이 오고 있지만 뭐 전저점을 깨고 있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주식들이 이렇게 낙폭과대가 많이 된 주식들 중에서 반등이 나오는 주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팔 자리가 아니었고 주봉은 월봉을 보시면은 이 자리를 좀 지킨다고 보시면 4만 원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비중은 그래도 반등 시에는 한 5% 정도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주식이 지금 지수가 빨리 올라가게 된다면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지수가 오를 때 오르는 주식을 더 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죠? 카카오뱅크 블록드리슈 일진 머티리얼, 일진 머티리얼주 65,000원, 30% 보유 중입니다. 계속 들고 가는데 목표가 향후 전망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는데 저 일진 머티리얼도 제가 65,000원에 사가지고 뭐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제가 매우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 상하프론테크. 제가 3년 전에 매우 좋아했던 주식.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저는 전기차 쪽이 앞으로 크게 뜬다 하면서 그때 이제 상하프론테크는 그때 2016년인가 6,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도 한 만 원 된 것 같고 2016년도. 그 2017년도죠. 보면은 일진 머티리얼 이런 거 사야 됩니다. 막 저 상하 프론테크 에코 프로 막 외쳤는데 저는 이제 전기차 주들은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번 정도 남았다고 좀 판단돼요. 전기차 관련해서 이 뭔가 이제 올라왔던 시기가 과거 뭐 7, 8년 전 전기차가 이제 도래되기 전부터 6, 7년 전부터 주가가 장기 상승해서 뭐 좋은 회사입니다. 일진 머티리얼도. 근데 이 주식이 이제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은 좀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어쨌건 수익권이시고 75,000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뭔가 차트적으로 보면은 큰 상승 이후에 다시 상승 이후에 뭔가 계속적으로 이 가볍지 못하고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좀 형태가 나온다면요. 다시 올라가도 또 매도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이제 좀 이 장기적으로 이 주식도 이 월봉 연봉을 보면은 이제 한 1, 2, 3, 4, 5, 6년 정도 이제 올랐잖아요. 주식이. 6년 이상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쪽 저는 이제 이번에 LG화학도 그랬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살아있다고 보지만 전기차와 뭐 배터리 쪽에 대해서 많은 비중은 좀 두지 말으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반등시마다 차익 매수하시고 새롭게 올라오는 쪽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까지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또 저의 이제 관심주를 좀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 투자 전략 보셔야겠죠? 자, 지금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대에 참여하면서 올해 3월 달부터였죠. 뭐 2월, 3월 달부터 갖고 온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첫 방송부터 좀 말씀드렸던 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HMM이라든지 그리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 뭐 이런 식, 그리고 최근에 골프존 네 종목, 다섯 종목일 것 같아요. 많은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HMM도 뭐 100% 이상 올랐고, 근데 지금은 저는 HMM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추세가 좋지만. 그리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좀 많이 올라가서 제가 이 종목에 편입을 좀 시키지 않고 이제 소개만 시켜드렸는데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죠. 보면은 이제 지금 시장에 뭔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 이런 주식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이 더 가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비슷한 종목인데 좀 다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도 저는 매우 좋다. 계속적으로 조종할 때 뭐 한두 주라도 사서 빨리 저 장롱 속에 잠겨 두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스몰캡에서 한 종목, 종목명은 바텍이라는 주식인데요. 자,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면 이제 이 바텍이라는 주식도 뭔가 이 치과 치료에 필요한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런 의료 장비를 생산하는 좀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기업 같아요. 예전 분들은 좀 오스테 임플란트나 과거 분들은 바텍 같은 걸 아실 텐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뭔가 낙폭이 많이 돼서 많이 빠진 거를 이제 반등 노려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강한 주식을 해야지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닌 것들은 뭐 그냥 어중간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무섭죠. 차트가. 이야, 요즘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뭔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 뭐 무서워요. 뭔가 이날 급등도 나왔고 뭐가 오늘 좀 올랐고. 자, 근데 뭐 수급이 좀 좋은 그림이 있어서 저는 좀 오늘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이게 올라가 버려 가지고 좀 애매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눌림목에서 한번 좀 공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무리하지 말고 안 사지면 말다 뭐 해서 42,000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0원 정도에서 비중 5%만 작은 종목이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임플란트 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잖아요. 덴티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후발주로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을 넘는 이제 5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다음 주, 이번 주 제가 뭐 수요일이지만 이번 주 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비관할 때가 기회입니다. 주식에서 이제 주식이 앞으로 비싸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식이 더 비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부자가 되기보다 좋은 주식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좀 지금 그나마 저점일 때 많이 좀 모아보시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의 노란톡에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조언을 드리니까요. 와서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 명승부사 여러분들과 함께 알찬 시간 좀 보내드렸고 좋은 종목까지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 명승부사는 다음 주 그리고 저의 노란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명승부사님의 USB 당첨자분들 빠르게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당첨자분은 어떤 분들께서 되셨을까요? 다섯 분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으셔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접수 후에 USB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시간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내일도 저희 6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붉은 기운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 내일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